전인철이라고 대학로에서 연극 연출을 하고 있고요. 다원대에서 20대 후반까지 살다가 연극을 한번 해보려고 27살에 서울에 있는 연극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연극을 시작을 했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연극은 그래서 뭐 저한테는 뭐 문단에 대해서도 배우고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우리 사회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저한테 연극은 그동안 제가 배우지 못했던 어떤 제가 알지 못했던 혹은 가까이 있지만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을 배우게 되는 학교 같은 것이죠. 세상은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연출가들마다, 작업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저는 연극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또 세상을 배우고 그러는 과정에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희곡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우선은 작가가 의도했던 게 무엇인가,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말을 관객들한테 잘 전달을 하는 게 연출자로서의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객들이 좀 즐겁게 볼 수 있도록 그 연극의 어떤 만듦새를 제가 관객들은 좀 친절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제 몫이고, 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기쁘고요. 즐겁고, 전에 두 번은 아르코의 관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을 제가 제대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룹들하고 뭐 만나보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월, 2월 이제 두 달 동안 베를린에 있었어요. 베를린에 놀러 있었는데, 이제 베를린에서 두 달 정도 있으면서 하루에 한 편씩 연극을 봤어요. 독일의 현대 희곡 작가는 작품을 어떻게 쓰는지 그의 세계가 궁금했고, 그래서 한번 그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 작품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제목도 재밌고 뭔가 환상 판타지가 있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이 작품을 관객한테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는지를 제가 잘 파악을 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세라자데가 왕한테 밤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잖아요. 여기에서도 배우들이 작가가 이제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우가 관객들한테 어느 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 작품이 쓰여져 있고, 배우들하고 그 배우의 입을 통해서 잘 전달되는 이야기, 배우가 세라자데가 되는 그 과정을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잘 해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작품은 너무 비관적인 세계를 그리기보다, 이 작품은 사실은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고, 한 남자와 그리고 저주에 걸려서 끊임없이 잠을 자게 되는 여자가 결국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만들었던 어떤 다크한 세계를 자꾸
화려하고 관객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러브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화이팅!